너무 껌껌해요. 너무 어두워요. 어떤 사고인지 잘안 보여요. 가보겠습니다. 녹색 신호에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녹색 신호에 지나가는데, 아이고,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다시. 여기. 사람. 근데 안 보여요. 사람은 저기서 또 오고 있네요. 여기 보이네요. 여기쯤에. 근데 너무 안 보여서요, 이거. 네, 정상적으로 가다가 무단횡단자랑 사고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래요. 저 할머니는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이래요. 오늘 4일, 나흘 지났는데요. 사망 가능성도 있나 봐요. 변호사 선임에서 대응해야 될까요? 이 불방 영상 보시고 운전자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어 보이시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돌아가시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의식이 돌아오면 그때 합의해야 될까요? 의식이 돌아왔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이요, 이런 곳이래요. 딱 중앙분리 펜스가 있다가 요 횡단보도 여기만 끊어져서 저기 저건다고 또 펜스가 있어요. 여기를 띈 거예요. 불방 영상이 너무 어둡네요. 선팅은 몇 퍼센트인가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거야? 내가 100이 보이면 저건 70이네, 70 정도 될까요? 운전자본 언제 가입했나요? 사망사고 시 형사비용은 얼마 나오나요? 선팅은 50%래요. 근데 운전자 눈에 100이면 한70 정도로 실제보다 어둡게 보인다는 거예요. 운전자본은 2019년도에 들었대요. 사망사고 시 1억 정도 나온대요. 이거는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운전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무죄 어려워요. 무죄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일까요? 자, 여기가 몇 차로예요? 3차로인가? 2차로인가? 2개 차로인가요?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보이면 여기서 건너오는 게 미리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블랙박스는 안 보이지만 운전자는 보였어야 되는데 못 보신 것 같아요. 이거 자동차에게도 한 30%에서 40% 정도 잘못 있다고 할것 같은데요. 그럼 무죄는 어렵죠. 우선 다치신 분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네, 기원하면서요. 만약에 사망하면 형사합의금 운전자본에서 나오는 거 1억 원으로 네, 그걸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합의될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크기 때문에. 만일 식물인간이라면, 그땐 두 가지입니다. 식물인간일 때, 합의하면, 네, 경찰 단계든, 중상해죠, 중상해. 경찰 단계든, 검찰 단계든 합의하면은, 합의됐으니까 처벌 안 해. 중대법규 위반 아니야.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검사도 있고요. 원칙은 내 자유의사로 합의를 해야 돼요.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하고 합의한 거는 정상 참작사유밖에 안 돼요. 원래는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검사에 따라서 식물인간에 대해서 가족이 합의한 것도 그냥 합의한 걸 인정해주는 검사도 있어요. 그럼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합의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식물인간의 상태에서 합의해서 이제 공소권 없이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사망하면 그럼 공소권이 살아나요. 공소권이 살아나서 다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예, 지금 의식이 없고 중환자실에 계시다는데요. 며칠 안 돼서 그렇지 보통 한 2주 지나면 또 좋아지고요. 또한달 지나면 좋아지고
네, 두 달. 근데 두달 지나도록 의식이 안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유, 이거 썬팅이 너무 흐려서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드리긴 어렵지만은, 그러나 맞은편에 차가 오는 것도 아니죠. 맞은편에서 라이트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보였어야 돼요. 네, 보였을 상황인데, 아, 녹색 신호인데 여기서 무단횡단자 있을까? 아, 그래서 못 보신 것 같아요. 무단횡단자 잡이 더 큽니다. 그러나 무죄는 어려워 보입니다. 빨리 깨어나서 그냥 종합보험 처리를 끝낼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